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후임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세대 교체를 통해 현대차의 정의선 체제가 더 공고화될 전망입니다. 윤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2년 동안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건강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주 예정된 현대차 이사회와 다음 달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면 본격적인 정의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수석 부회장으로 오른 뒤 현대차 그룹의 조직 문화 변화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재고와 주주 소통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14일 현대모비스도 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도입과 주주추천사회이사 선임 등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의장으로 올라서면서 전체 지배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때문에 리더십에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지배구조가 본격적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 그룹은 세대교체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